좋은 진돗개는 외형과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품이 좋고 외형이 좋은 게도 좋습니다. 성품이 좋지 못하고 외형이 완벽한 게는 3등입니다. 성품도 외형도 좋지 못한 게가 4등입니다. 좋은 혈통의 작용들은 기본적으로 혈통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이나 성품이 우수한 개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를 분양받아서 키우는데 내가 좋은 진돗개, 외형적으로 완벽한 진돗개, 성품이 좋은 개를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려견을 선택해서 키우시는 분들 소망인데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갖고 여러분들 소망이나 뜻이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55일 된그 작견입니다. 어느 분이 제가 그 여주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할때 개를 한 마리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국개내패를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개를 준다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개를 한 마리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개가 내가 원하는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것은 우리 격계로서 국견의 혈통계는 몸이 탄탄하고 모질이 길고 눈이 빨갛고 또 성품도 좀 좋은 그런 개를 원하는데 한 2년을 키웠는데 꼬리가 돼지꼬리처럼 말리고 체형이 바짝 마르고 눈도 퇴화해서 개나리 꽃 같은 그런 색상을 하고 있는 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고마운 마음이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를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30만 원에 얼마에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한테 개를 받았다는 것은 외형이나 성품이나 안색이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개를 저는 드립니다. 단, 그 개의 12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따라 갖고 물론 애견인 분들에게 개를 드릴 겁니다. 30만 원을 주고 제 개를 받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순수 토종 진돗개가 갖춰야 될 안색, 모질, 체형 두루 갖춘 그런 개를 드립니다. 그분한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개를 드립니다. 한번 개를 받으면은 한 20년 동안 좋은 친구로 가족처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물거나 남을
해를 끼치는 그런 게. 그다음에 요즘 이제 단독주택에서 개를 키우는데 시드 때도 없이 막 새벽에 짖고, 불필요하게 짖으면은 그 주변 분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짖지 않고 점잖으면서 주인과 타인을 구별하고, 뭔가 반려 생활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개를 숭진의 대표로서 경자년 새해에 애견인 분들께 보급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